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 오랜만에 서종에 나왔습니다. 서종 문오리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문오리 중에서도 좀 끝자락 문호오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지금 세컨하우스로 쓰고 있는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좌측에, 예, 안 보이실 겁니다. 예, 저 위에 보이는 전원주택인데 예전 그 지중해풍 스타일의 약간 유럽풍 스타일로 지어진 그 전원주택, 예, 되겠습니다. 주변은 일단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이 돼 있고, 거의 뭐 정남향이라 해가 너무 잘 듭니다. 해가 정말 잘 들고요. 이 주변의 집들이 거의 다 많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라 단지가 좀 형성이 잘 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우측에는 좀 빈 땅이 한 두 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보이고, 제가 지금 와보니까, 본 단지로 올라오는 정말 짧은 일부 구간이 경사가 조금 있어요. 있고, 메인 도로에서 우측으로 좀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구간도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 주차장을 비롯해서 좀 제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눈이 오면 제설은 하셔야 돼요. 전원주택 생활 하시려면 블로어를 하나 사시든가. 예. 어쨌든 경사가 좀 있다. 근데 저 아랫부분이 조금 경사가 심한 부분이 잠깐 있습니다. 잠깐 그거 말씀드리고, 그 대신에 뭐 풍광은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주변에 보시면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예, 산 속에 이렇게 푹 안겨 있는 듯한, 예,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자체가 뭐 굉장히 포근하다 해도 정말 잘 들고, 풍광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 될건 이제 또 한번 외관하고 내부 또 둘러 봐야겠죠.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입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제 차 주차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시멘트 포장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차장 자체가 좀 경사면이라서, 예, 요게 조금 단점, 첫 번째 단점이다 말씀드리고, 경계 따라서 지금 석축되어 있는, 석축 작업되어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 좀 유지가 됐던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 디딤석은 굉장히 큰 돌을 아마 박아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좀 튼튼하게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튼튼하게 보입니다. 일단 펜스 작업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저 끝까지 올라가면 한 두 대 정도는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주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전용 주차장 두 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좌측에 메인 마당 보시면, 네, 잔디는 그래도 주말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관리가 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경계 따라서 이제, 예, 적용수들,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조금 뭐 연산홍인가요? 뭐 이렇게 좀 심어 놓고, 여기 뭐 자연서, 그 다음에 야외 수도가, 지하수, 관정,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쪽에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모양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네, 전 거의 뭐 정사각형 모양이고, 토지 모양 굉장히 예뻐요. 주택과 주택의 이제 좌측과 우측 부분에 일부 공간이 이렇게 있고, 뭐 야외 등 이런 거 뭐 잘 들어오고요. 주택 뒷부분으로 또 한번 가보면, 여기는 또 잡석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그죠? 잡석을 이렇게 깔아 놓으셨고, 취사용 가스, 예, 보이고, 판넬로 확장된 부분, 여기가 이제 보일러실 되겠죠? 자, 보일러실 보면, 네, 기름통하고 보일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택에 이제 그, 주방 쪽, 세탁실하고 이렇게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이 지금 잠겨져 있는데, 문이 이렇게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한 바퀴 뭐 이렇게 쭉 보셨어요. 보셨고, 일단 연식이 좀 돼 보이죠. 예, 네, 돼 보이고요. 주택의 전면을 이렇게 보면 전체 이제 스타코 마감, 그 다음에 창틀, 창호를 좀 좋은 걸 쓰셨더라고요. 예, 네, 창호가 압축식 시스템 도어인데 좀 좋은 걸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게 조금 독특합니다. 예, 네, 독특한데, 그니까 그 유럽풍 스타일로 짓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기와도 색이 좀 바래진 것 같죠? 그쵸? 예. 그리고 앞에 데크는, 지금 콘크리트와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콘크리트 데크로, 벽돌 마감 데크로 되어 있고, 방구목 데크에 비해서는 관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오시면은 그냥 페인트 칠만 한번 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는 뭐 그냥 양호합니다. 쏘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외관 한번 쭉 둘러보셨고요. 여기서 보는 또 전경도 한번 보여드려야죠.
예, 저 앞이 바로 메인 도로인데 조금만 나가면 되고요. 예, 조용하니 좋습니다. 예, 단지 자체가 조용하네요. 자, 내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현관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나무 소재로, 원목 소재로 돼 있는 현관문인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자, 들어가시면은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있고, 바닥도 이제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 벽면 보시면은 이게 다 자작나무 패널인데, 자작나무 패널로 변형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다 마감이 돼 있는 부분. 예, 굉장히 좀 신경 쓰신 것 같고요. 전면 3단 슬라이딩 도어로 예,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계단 및 창고가 이렇게 있고요. 우측에는 1층 공용 욕실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담합니다. 예, 이렇게 아담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아담하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돌면 안방이 있습니다. 1층의 안방. 자, 안방도 이렇게 보시면 이 창호가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여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이게 창호가, 저는 이런 거는 많이 보지 못해. 시스템 창호인데, 아, 굉장히 두툼합니다. 아, 굉장히 두툼하고, 단열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 틀도 보시면 다 자작나무 패널로 이렇게 마감이 돼 있어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안쪽에, 예, 미니 화장대.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니 드레스룸 공간. 예, 그리고 안방에 이제 욕실, 부부 욕실이 이렇게 욕조까지 되어 있는 욕실이 되어 있습니다. 1층 공용 욕실보다도 안방 욕실이 더 크네요. 그죠? 네, 여기 벽지도 이제 보라색으로 좀 예, 돼 있고, 요런 몰딩 천장 보시면 몰딩도 다 자작나무 몰딩으로 돼 있어요. 네, 이런 걸 보시면은 확실히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집을 최초에 지으셨을 때 조금 예, 비용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아요. 문도 보시면 좀 다릅니다. 예, 문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굉장히 묵직해요. 굉장히 묵직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안방까지 보셨고요. 자, 나오시면 자 바로 이렇게 거실이 펼쳐지고요. 역시나 벽면 이런 데도 다 자작나무 패널로 마감이 돼 있고, 그렇죠? 창문 틀이라든가 이런 거다 자작나무로 돼 있습니다. 몰딩도 마찬가지고요. 천장에는 조금 짙은 색깔의 예, 석가래 대들보 느낌 나게끔 시공이 돼 있고, 디자인 조명, 메인 조명, 뭐핀 조명 이렇게 돼 있고요. 거실 창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아, 뭐 굉장해요. 아유, 좋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열고 닫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자, 일단 창호, 예, 창호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 거실 이렇게 보셨고, 주방은 D자식 아일랜드 식탁과 같이 더불어서 되어 있는 주방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실과 이제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감 굉장히 좋고, 한샘 브랜드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3구 가스레인지. 이렇게 예, 매립되어 있고요. 여기가 원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에도 쓸수 있는 인덕션도 구비가 됐고, 상부장 하부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한샘 브랜드로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에 냉장고 자리 되어 있고, 또 이쪽이 이게 또 슬라이딩 도어인데, 아, 이 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예, 되어 있고, 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잠깐 보일러실 나갈 수 있게끔 문 하나 다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분배기, 보일러 분배기 이쪽에 있고요. 네, 공간 충분히 좋습니다. 네, 이렇게 1층 다 보셨습니다. 1층은 방이 하나, 욕실이 두 개죠. 욕실 두 개. 그다음에 넓은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네, 주방 한 켠에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우측에 계단 및 창고까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다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펜스 굉장히 튼튼하게 철제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벽면 여기 도배지가 특이하네요. 자, 돌아서 올라가면 정면에 2층 욕실이 하나 있고요. 2층 욕실도 수전 보십시오. 그냥 빈티지한 걸로 해놓으셨고, 이런 데도 수전 보시면 빈티지하죠? 아,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유럽의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좀돼 있어요. 화장실 보셨고, 바로 좌측과 우측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좌측부터 보시면 예, 그냥 아담한 방 하나 있고요. 붙박이장 돼 있고, 이쪽으로 나가시면 정말 예, 거의 뭐 흡연실 스타일의
네, 테라스가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네, 방이 아담합니다. 아담하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붙어 있는 방은 방 사이즈가 약간 더 크고요. 붙박이장 역시 되어 있고, 여기는 해가 정말 잘 듭니다. 해가 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정말 잘 드네요. 일조량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방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2층은 이제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복도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네요. 아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서정면 문오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지금 현재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 거의 뭐 많이는 오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짐들도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매물이었고, 일단은 뭐 입지 조건 굉장히 좋습니다. 경사 있는 거 빼고는 뭐 남향에 문오리, 서정면 소재지 가깝고요. 아이들 뭐 학교 초중고교 다 초중학교 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단지 내에 있는 주택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 5억 초반이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문의 주시면 현장 답사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요 앞에 지금 뭐 건물이 가려져 있긴 한데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예, 답답해 보이진 않고요. 주택 내 매물의 한 절반 정도는 가려 있지만 요 거실 쪽으로 해서는 조망권이 가리진 않습니다. 예, 뭐 해가 뭐 이렇게 막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주차장 요 정도까지 그늘이, 그죠? 여기까지 그늘이 좀 드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어쨌든 그런 매물이고, 주변 여기 산이 굉장히 예뻐요. 확실히 뒤에 이 산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좀 특이합니다. 집이 살짝 이게 뭔가 좀 신경을 써서 지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좌측에는 요 집도 지중해풍 스타일이긴 한데 요건 약간 조금 뭔가 앤틱하기도 하고 그냥 독특한 그런, 예, 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